자, 보도록 하자. 25강이에요. 1학기부터 보면 단원이 25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26강 중에 25강이에요. 자, 우리 책 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의 몸 보도록 하자. 재미있는 인체 모형 만들기. 이게 무슨 실험 관찰 책에 있나 보죠? 너네 교과서에? 그죠? 자, 이걸 떼어내서 같은 기호의 구멍을 맞대고 똑딱 단추, 이게 쇠로 됐나 보죠? 똑딱 단추로 연결합니다. 나머지도 뭐 연결해요. 그러면 뭐 재밌겠죠? 어? 재밌겠죠. 뭐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아, 진짜. 그죠? 내 몸속 기관 생각해보기. 몸에는 뼈가 많이 있어요. 뼈 모양이 제각각 달라요. 그리고 소화기관이요.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같은 건요. 이 뼈 이름이 이렇게 옆에 있죠. 그죠? 여긴 종아리뼈, 요거는 정강뼈라고 하네요. 특히. 보고.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까다. 인체 골격을 보면서 우리 몸속 뼈의 생김새 알아보기. 우리 몸에는 다양한 생김새를 가진 여러 종류의 뼈가 있어요. 뼈 종류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요. 머리뼈는 어때요? 동그랗다. 우리 최소한 요 다섯 가지 뼈는 구분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척추뼈는 어때요? 울퉁불퉁해요. 뭐를 해줘요? 몸을 지탱해 줍니다. 갈비뼈처럼 휘어진 뼈도 있어요. 갈비뼈 알죠? 얘는 뭐를 해요? 몸속에, 그죠? 주요 기관 등을 보호해줘요. 보호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팔뼈, 다리뼈처럼 긴 뼈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뼈처럼 짧은 뼈도 있어요. 그죠? 팔, 다리, 손가락뼈, 발가락뼈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머리뼈는 뇌를 보호해요. 그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는 건데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뼈와 근육.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줘요. 그리고 내부 기관을 뭐 해줘요? 보호해줘요. 또 근육하고 같이 몸을 뭐 해줘요? 뼈는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뭐 움직일 수 있게. 움직만 해볼까? 움직.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뼈가. 근육은 뼈에 연결되어 있죠.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요. 그죠? 요 표현이 아름답네요.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몸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뼈 근육 모형에 바람을 넣으며 관찰하기. 바람을 불어넣기 전에는 이렇게 되는데,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돼요. 굵은 빨대는 뼈 역할, 비닐봉지는 근육이 뭐라고? 비닐봉지는 뭐라고? 근육. 굵은 빨대는 뼈, 그죠? 바람을 넣으면 비닐봉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닐봉지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이게, 그죠? 굵은 빨대가 구부러지는 원리예요. 이게 길죠? 근데, 그죠? 줄어드니까, 그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 안쪽 근육, 요 알통 있는 요게, 뭐라 그래요? 팔 안쪽 근육, 팔 바깥쪽 근육, 안쪽 근육. 길이가 줄어들면서 팔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소화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잘게 쪼개요. 뭐라고? 잘게 쪼개서.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까지 분해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소화라고 그러는 거야. 소화기관,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이에요. 요것은 입, 요것은 식도, 요것은 위. 이게
우리 순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작은 창자가, 그죠? 작은 창자, 그 다음에 이큰 창자로 이어져서 여기 똥구멍, 그죠? 여기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거 고추 아니야? 오줌 나가는 데는 다른 콩팥에서 오줌보에 모아서 나가는 거야. 알았죠? 큰 창자예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는 빵을 이로 잘게 부수고 혀로 이리저리 섞어요. 침으로 물러지게 해서 삼킬 수 있, 그죠? 우리 이빨로 한두번 씹고 침 발라서 그냥 삼키죠, 그죠? 입에서 삼킨 빵을 위로 가고요. 위는 자루를 주무르듯이 움직여요. 위에서 나오는 액체, 위액이 나와요, 위액이.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위액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주물주물 해줘요. 여기를 나가서, 여기가 십이지장이라고 그래요. 이 작은 창자랑 위 사이에. 작은 창자. 작은 창자는 매우 작은 영양소 형태로 분해해요. 그리고 큰 창자는 수분을 흡수해요. 수분을 마지막으로. 그지? 그다음에 똥을 싸요. 끝나요.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 간이 있어요. 간에서는 뭐를 만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슬개즙을 만들어요. 슬개에서는 슬개즙을 만들어요. 저장만 해요. 어디서 만들어? 간에서. 그 다음에 이자에는 여러 가지 액체가 나온대요. 여러 가지. 소화를 돕는 여러 가지 액체가 나온대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소화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흥문. 간은 슬개즙을 만들어요. 슬개즙을 만들어요. 지방의 분해를 도와요. 뭐의 분해를 도와요? 지방. 또 모두에요. 영양소를 저장도 해요. 슬개는 간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간 아래쪽에. 요거예요. 요거. 응? 초록색. 요것은 슬개, 요것은 이자예요, 이자. 여기 이렇게 좀 커요. 무슨 말인지, 이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뭉쳐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슬개는 간 아래쪽에 붙어 있는 작은 주머니예요. 작은 창자랑 물론 연결되어 있어요. 이자는 위 뒤쪽에 있어요. 그죠? 12cm, 20cm 길이. 이게 이 자가 15cm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커요. 그지? 어마어마하죠?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 위 뒤쪽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노란 거 있잖아요. 이 노란 게 이만한 게 12cm. 그러니까 이만한 거 되게 큰 거요. 응? 알겠지? 안 작아요.